네, 안녕하세요. 쇼미더템의 송지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템은요. 짠! 여기에요, 여기. 네, 네. 허큘레스의 베스트셀러였죠. GS412B의 얘 후속 모델이에요. 그래서 GS412B 플러스. 네. 와우. 우리 지아, 썬데기탐 지아 플러스 만들어야 되는데. 네, 허큘레스, 스탠드인데요. 전체적으로 허큘레스는 혁신, 단단함, 편안함의 그런 3원칙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다 안전하고 간편하게 기타를 보호하는 멀티 스탠드라는 강점이 있죠. 얘는 업그레이드된 그립 시스템과 그리고 인스턴트 높이 조절 클러치, 뭐 이거야. 이게 또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지금. 그리고, 특수 발포 폼, 뭐 이쪽, 이 정도. 네. 고무 접점 및 뭐 저절식 등받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딱 보시면요. 원래 GS412B 원래 모델이 있어요. 얘도 굉장히 혁신적으로 나왔고 와 이거 되게 좋다라고 했던 모델이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얘도 굉장히 단단하고 그리고 헤드도 되게 좋고요. 이 그냥 첫 번째 원터치 그립 손잡이 이것도 굉장히 혁신적이었죠. 그리고 이것도 네 이렇게 내려 조절을 한 다음에 딱 하면은 딱 고정되는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보시면 비교를 좀 해드릴게요. 네, 이 헤드 모양 자체가 지금 나온 플러스 모델이 훨씬 더 크고요. 훨씬 더 단단하고요. 이 옆에 위아래 이 두께도 얘가 훨씬 더 두껍죠.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넥을 받쳐주는 역할을 충실하게 더 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지금 얘보다는 얘가 좀 더 넓어요. 그래서 클래식 기타를 넣었을 때 얘 느낌. 얘는 좀, 아, 좀 껴요. 양옆이 좀 껴서. 좀 내게 좀 불편함이 있는데 얘는요 정말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클래식 기타나 뭐 넥이 두꺼운 베이스 기타 아니면 7형 기타까지도 좀 커버가 되는 그럼 좀 다방면에서 이용 가능한 그런 플러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그럼 넥이 두꺼운 것만 되느냐가 아니라 넥이 얇은 친구들은 여기 보면은 안정 고무 판이 있어요. 네,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서 지금 라이트 레프트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그냥 끼워주시면요 좀 더 안정적인 얇은 렉에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이거는 좀 진짜 간단한데 되게 좋네요. 네. 도록 더 안정적인 렉 보호를 위해서 좀 신경을 썼다는 모습들이 좀 보이죠. 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얘는 뒤쪽에서 눌러서 이제 이게 인스턴트 높이 조절 클러치가 뒤쪽에 있는데요. 얘는 조절 클러치가 앞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얘보단요. 얘가 손에 감기는 게 훨씬 좋아요. 더 안정적이에요. 얘는 눌렀을 때 어딨지 하다 찾다가 훅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얘는 딱 보면은 딱 잡히게끔 모르겠어요. 이게 인체공학적인 뭐 그런 느낌인지 모르는데 저는 그래요. 앞에 있는 게 훨씬 편하고요. 뭔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누르는 것도 힘이 덜 받게 돼 있어요. 이게 저 평평해가지고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양쪽 이 두 모델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전체적인 하드웨어는 그대로 보존을 하면서 좀 더 업그레이드 될 더 안정적이고 더 튼튼한 그런 하드웨어를 추가한 그런 장점들이 눈에 돋보이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플러스 모델은요, 가격대가 52,000원. 저희 버즈비에서 조금 세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2,000원 정도고요. 이 친구는 구 모델이기 때문에 약간은 좀 더 싸게 나온 점, 하지만 이 친구의 매력이 훨씬 더 높다는 점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구입하실 때 신경 써주시면 될 것 같네요. 허큘레스 그냥 멀티 스탠드로선 좀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지세요!